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혁신학교는 학력이 떨어진다는데 보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학군에 대한 시리즈 4편을 올려드렸습니다. 학군이 좋다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보통 어떻고 어떻게 행동하고 나쁘다는 곳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학군, 명문학군이라는 곳으로 보내야 하는지, 나쁜 학군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 알려드렸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께서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이런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혁신학교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일단 생각하시는 게 혁신학교, 학력 떨어진다는데 그거 괜찮나요? 실제로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오늘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보내도 될지, 학력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들은요, 아래 설명 누르면 나오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혁신학교는 학력이 떨어진다는데 보내도 될까요? 첫 번째는요,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혁신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반대 개념은 바로 전통적 학교입니다. 우리 혁신학교, 혁신한다, 무언가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전통적인 학교를 좀 뭔가 바꾼다라는 것이 혁신학교인데요. 그 주요한 특징은 뭘까요? 전통적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지식입니다. 이 전통적 학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학창 시절에 다녔던 그런 학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아이의 순위를 매기고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가 흘러가고 수업은 모두 일제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운동장에서 훈화 말씀을 하시면 모두 다 운동장에 줄을 서서 듣고 그런 식의 모습들, 바로 전통적 학교의 모습인데요. 혁신학교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특히 지식의 측면인데요. 전통적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지식, 답을 외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혁신학교에서는 전인적 교육에 더 중점을 둡니다.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요, 올바른 태도, 함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길러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학교의 장점 첫 번째는요, 새로운 현대에 맞는 수업들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토이토론, 하브루타, 프로젝트, 액션러닝 등 새로운 형태의 수업들, 기존의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던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배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이외에요, 전문 강사들을 섭외해서 목공, 오카리나, 연극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혁신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 2학기부터 해서 6학년 1학기 2학기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면 12가지 정도도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요. 사교육을 보낼 형편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도 아무래도 학생 중심으로 흘러가고요. 세 번째는 민주적이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학교 전체가 훨씬 더 민주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적 학교는 군대와 시스템이 같아서요. 교장 선생님 계시고, 교감 선생님 계시고, 부장 교사 계시고, 일반 교사 계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는 이렇게 일렬로 해서 명령이 하달되는 형태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 구령대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딱 올라가서 한마디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열중셔돼서 꼼짝도 못하고 그 훈화를 듣다가 또그 여름 태양볕에 햇볕 받다가 픽픽 쓰러졌던 20년 전그 기억 나십니까? 바로 군대 모습과 똑같죠? 전통적 학교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교장 선생님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야기하면 내려오고 해서 명령을 하달하는 식으로 흘러갔는데요. 이런 명령 하달식의 시스템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죠. 장점은 일사불란하고 하나의 철학으로
학교가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 위에서 명령을 내리시는 분께서 잘못된 명령을 내리거나 독단적인 명령을 내린다면 학교 전체가 잘못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때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통했지만 더 이상 다변화되고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한 명의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는 훨씬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에서는요, 토익교라고 해서요,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명령 전달을 하는 회의였다면 지금 많은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회의들은요, 교사들이 모두 모여서 발언권을 가지고 학교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데요. 아무래도 다수의 의견이 포함되다 보니 집단지성, 한 명이 자기의 취향과 생각대로 이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조금 더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학교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겠습니다. 이런 교직원 회의만 민주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사가 학급에서 학생을 다루는 방식 역시 민주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상명 하달 방식에서는 역시 담임 선생님 역시 아이들에게 명령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였다면요. 지금은 학급에서도 더 많은 회의를 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다양하고 재미있어지고 활동도 다채롭게 하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혁신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조금 더 밝고 전인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에는 모두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학교와 반대의 방향을 세우다 보니 지식적인 측면에서 소홀함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모 혁신학교 주변에 중학교가 있었는데요. 진학을 해보면 혁신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그 학교의 바닥을 다 깔더라라는 소문이 돈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수업과 다채로운 활동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목공도 하고 무엇도 하고 좋은데 지식을 배우는 수업 시수가 너무 작아지고 평가도 없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과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는 학력이 떨어진다는데 보내도 될까요? 두 번째는요. 최근의 혁신학교는 초기 혁신학교와는 다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들이 막 생겨나던 초창기 혁신학교와 지금의 혁신학교가 있는데요. 이 둘이 사실은 같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초기 혁신학교는 정교조 분들께서 주로 만드셨어요. 정교조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 때 저항하고 하셨던 굉장히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께서는 굉장히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새로운 교육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기 혁신학교는 그런 분들께서 모이셔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학교가 생겼을 때는요. 정말 자기의 시간을 모두 반납하고 저녁과 주말까지 반납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실 정도로 열정적인 분들께서 모이셔서 혁신학교 하나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요. 철학적으로, 의식적으로 공동체인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학교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역시 장점과 단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혁신학교는 이 5년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교를 하면서 아주 똑같은 생각을 아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다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이 학교의 특성이 일반 학교와 굉장히 달랐고 특징이 두드러졌던 거죠. 여기서 모든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왔는데요. 현재의 혁신학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혁신학교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형 혁신학교라고 하는데 혁신학교의 개수가 그리 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학교를 개교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칠 만큼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모이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사분들께서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창기 혁신학교의 장점과 단점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기존의 전통학교와 혁신학교 사이에 절충적인 모델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절충형이 된 서울형 혁신학교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학교에서의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상명하달식의 학교 운영이 되면서 아이들이 민주적인 것을 배우기도 힘들고 조금 즐겁지 않은 학교랄까요? 그런 특징이 있었다면 초기 혁신학교는요, 너무 전통적인 지식 부분들을 좀 소외하면서 문제점들도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형 혁신학교, 좀 절충된 혁신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지식을 그대로 추구를 하면서 또 초기 혁신학교에서 하던 그런 다양한 활동들, 수업 개선 방법들을 접목시키면서 전통적 지식과 새로운 수업 방법과 활동들, 민주적인 특징들을 잘 접목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혁신학교는요, 그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완전히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 저 학교마다 조금 특징이 다 다릅니다. 혁신학교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전통적인 학교와 전혀 차이가 없이 여전히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있고요. 혁신학교 중에서도 아주 상당 부분 혁신을 이룬 학교들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최근의 혁신학교는 초기 혁신학교와 달리 전통적 지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분들께서 모이신 건 아니거든요. 전통적 지식의 중요성을 많이 부정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만 하시는 분들보다 다양하게 절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는 학력이 떨어진다는데 보내도 될까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혁신학교는 전통적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다. 전통적 지식만, 답만 외우는 그런 공부 말고 새로운 방식의 수업, 그리고 새로운 다채로운 활동들을 통해서 전인적 인격을 형성시켜주자라는 게 혁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 지식을 너무 소외하면서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초기 혁신학교의 특징이었는데요. 최근의 혁신학교들은 초기 혁신학교와 달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섞이면서 초기 혁신학교처럼 철학적으로 아주 한쪽 방향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지식을 열심히 하시면서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접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학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활동들, 좀 더 민주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학교 보내도 좋다. 제 아이의 경우 두 학교의 선택권이 있다라면 혁신학교에 저는 보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